제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 이렇게 통 뒤에를 보면 그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복용해도 될까요? 하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임신 중 영양제. 아, 그쵸. 비타민과 무기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먹어줘야 되는지. 아, 진짜 고민이에요. 네.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아, 이거 진짜 비타민 A 많은 좀 오해가 있는 네. 예, 그런 영양소예요. 네. 그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중에 복용을 과량으로 하게 되면 기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산모분들 아니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게 됩니다. 해서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 이렇게 통 뒤에를 보면 그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복용해도 될까요? 하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오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네. 네. 아, 일단 섭취는 해도 됩니다. 네, 섭취는 해도 되는데 섭취를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 화면에는 yes라고 갔는데 조금 이제 주의 사항은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여드름 치료제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복용하는 여드름 약제로 해서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이제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약물은 피부과에서 예를 들어서 처방을 하게 되면 임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임신 중인지 여러 가지들 굉장히 섬세하게 물으시거든요. 네. 해서 만약에 다 드시고 나서도 한 달 이후에 이제 임신을 시도를 하셔라라고 이제 할 만큼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이제 물질로 아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산모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제 그 영양제에 비타민 A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비타민 A는 배아랑 기관 발생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최근에는 이게 부족할 때에는 임신 중에 아니면 산욕기, 아기 놓고 나서 감염의 그런 이제 사례들이 조금 늘었다는 보고는 있는데 그 필요 없는 아예 필요 없는 영양소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해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부족하면 야맹증, 뭐 빈혈, 조산의 위험 이런 것들 보고는 됐으나 그 과량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선천성 기형 위염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은 전구체, 베타카로틴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영양소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양이 아주 과량이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채소와 과일의 베타카로틴 여기에도 이게 성분이 좋아요? 우리가 당근. 아, 당근.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에 녹황이에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과량에도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 굳이 비타민 A를 약제로 해서 저희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당근이나 녹황색 채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근데 저거는 과량이라도 독성은 없어서 괜찮은데 뭐 이렇게 동물성의 형태로 복용을 하게 되거나 아까 말했던 여드름 치료제 이런 것들은 독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과하면 안 되고 그쵸. 적절하게 어려운 건데 적절한 게 중요하게 하겠습니다.